자, 여러분 녹화를 시작하고요. 돼지갈비찜이랑 아, 그 뭐더라? 네, 돼지갈비찜이랑 그 뭐야? 비빔냉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또 오랜만에 먹방하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트푸드를 싫어해요. 제가 치킨이랑 피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먹으면은 건강이 나빠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한식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한식을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밥을 좋아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정말 진짜 초딩 중딩 고딩 때는 패스트푸드도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냥 밥이 더 좋아. 그냥 밥이 더 좋아요 지금. 야 공깃밥 하나 시켰는데 공깃밥이 원래 오네? 야 공깃밥이 원래 와. 차, 괜히 시켰네. 캠 밑으로 내릴 거야. 기다려봐요. 에이씨. 뭐야 이게. 씨 망했네. 아유. 밥 먹고 하자. 이거 더럽게 안 된다. 강화가. 아. 야 근데 야 이거 화질을 낮췄는데 여러분 근데 잘 보여요? 잘 보이나 밥이? 밥이 잘 보이나? 밥이 잘 보입니까 여러분들? 에이, 보여야 되는데 밥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 왜 이렇게 빛나지? 여기 빛나가지고 아 이거 비냉인가? 아이고 씨 아 비냉 아유 얘들아 밥 먹고 하자. 아씨 강화 안 돼가지고 야 밥 먹고 하겠습니다. 밥 먹고 밥 먹고 합시다. 자 비빔냉면이랑 비냉이랑 요거는 그 도시락 갈비찜. 야 근데 계란후라이까지 있네. 아유 순댓국 맛있지. 나 순댓국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은데. 순댓국 되게 좋아해요. 갈비찜 아우 야 갈비찜 냄새 죽인다. 어우 씨 기다려봐요. 아우 야 이거 비닐이 어우 너무 강력하게 쌓여 있어서 야, 비닐이 너무 강력해. 어이씨 야, 뜯기 애매하게. 아 좀 깔끔하게 뜯고 싶은데. 어씨 이러다가 이거 국물 튈까봐 무섭네. 아유 좋아. 여러분 잘 보여요? 이 도시락이야 도시락. 이거는 뭐냐? 아 우동. 우동까지 오네. 밥 먹을 때 딱 이런 따뜻한 거 있으면 죽이지. 와, 아우 죽인다. 이거는 비냉 육수. 예, 네, 비냉 육수. 어우, 야 육수 죽이는데?
잠깐만요. 나무젓가락. 어후. 어후. 이게 너무 딱 너무 붙어 있는데. 아이고. 아 이거 육수를 좀 부어야 되나? 이거 비냉이어도 육수를 좀 부어줘야 이게 잘 풀리지. 아 그래 역시 이거 부어줘야지. 자 기다려봐요. 다 부으면은 물냉되잖아. 좀 더 부을까? 그 정도는 안 되겠지? 아, 딱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아, 원래 다 붓는 거야? 아, 원래 다 부어서 먹는 거야? 아, 물이 많이 없네. 다 부어도 되네. 예, 다 부어도 되네요. 어우, 씨. 야, 비냉 한번 먹어보자. 아우, 지금 새벽인데, 새벽, 야, 새벽 1시야 벌써. 아우 맛있어. 야, 갈비찜. 야. 와. 어우 진짜 갈비찜. 가격이 얼마냐고요? 요거 10,000원이요. 갈비찜 도시락 10,000원. 냉면이 5,000원인가? 야 이거 싼 거야. 야 갈비찜 비싸 원래. 이 정도면 싼 거지. 야, 계란 후라이까지 친절하게 오는데요. 그냥 편의점 도시락 먹겠다 그러시는데, 야, 비교가 안 되지, 인마. 야, 근데 편의점 도시락도 맛있긴 해. 진짜, 옛날에는 별로였는데 요즘은 좀 좋게 나와서. 떡도 있어, 떡. 야, 이거 봐, 갈비 봐. 보여? 살. 후라이는 짧게 짧게 잘라서 먹는 게 아니고 남자는 이렇게. 저는 후라이 한 입에 먹는 편이라. 아니 브랜드 도시락집은 아니야. 야 이거 봐. 야, 보이냐 이거? 뼈 위에 들어있는 살? 야 이거 야 이거 자 리얼 밥도둑. 어? 와
아니 어디서 시킨지는 비밀이에요. 아 장조림도 있어 장조림. 아 이거 맛있지 이거. 여러분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아유. 여러분 야식이 아니고 저녁밥이라니까. 나 저녁을 안 먹었어. 아침도 안 먹었어.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팡이야 목살 접히냐? 아이 그 정도는 아니야. 야 목살 접히는 수준 되려면은 그건 진짜 많이 쪄야 돼. 뭐 목살이 접혀요. 그리고 여기가 컴퓨터 앞이라서 컴퓨터 앞에서 밥 먹기가 불편해. 아, 저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뭘 돼지야! 첫 끼라니까, 이씨! 아, 말이 심하시네. 밥을 안 먹었다고. 와. 야, 이 갈비찜 잘한다. 내가 원래 갈비, 돼지갈비찜은, 그 명절 음식만 좋아했는데, 물론 보통 시키면 맛이 없거든? 근데 여기 되게 잘해. 뭘 스폰이야! 야, 스폰했으면은 이거 밥집을 얘기해 줬겠지, 어딘지. 어? 전화번호도 얘기해 줬겠지. 아이, 사이코들 왜 이렇게 많냐? 뭘 후원유도야! 맛있게 먹는 건데, 불쌍하게 먹은 것도 아니고, 이씨. 메론 채팅 하세요, 메론 채팅. 아! 아이씨. 김치는 느끼할 때마다 한 번씩 먹는 거지. 얘들아 진짜 여러분들 돼지갈비찜 있죠? 보통 시켜먹는 거는 시켜먹는 건 막 뼈가 안 뜯어지고 막 그러거든? 근데 여기 뼈 완전 잘 뜯어져. 원래 이게 안 뜯어진단 말이야. 그냥 막 사르르 녹아.
아, 오래 찐 거지. 혹시 이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이게 매운 건데, 매운 거 잘 먹는 사람들은 좋아하잖아. 저도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동족 먹지 말라고? 동족이 뭐야? 돼지 먹, 이런, 씨. 뭘 돼지야, 나 첫끼라니까. 야, 오늘 밥을 안 먹었어. 아, 나 감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뻑뻑해서 느낌이 싫어서. 그래서 감자를 안 좋아해서. 아, 편식은 아니고 저는 햄버거 세트를 시켜도 감자 안 먹어요. 버려요. 저 나물이랑 야, 감자튀김 편식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건가? 난 나물이랑 뭐 마늘, 양파, 당근 이런 거 솔직히 당근은 안 좋아하는데 마늘, 양파 뭐 이런 건 잘 먹어. 네, 여러분,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역시 냉면은 육상냉면이다. 냉면은 육쌈이야. 거기보다 맛있는 냉면을 본 적이 없다, 진짜. 싸고 맛있어. 제가 육쌈 가면은 싸가지고 항상 고기 추가해서 먹거든요. 하, 스폰 아니야. 야, 육쌈냉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잘나가는 음식점인데 스폰에서 뭐해 내가. 뭐 말하면 스폰이래. 아우씨. 야, 저 니님 도배하지 마세요. 아, 우리 볼링님 1000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못 봤어요, 쏘신 거를. 아유, 호토팡님 우리 1111개 감사합니다. 아유, 야, 밥 하나 더 시켰거든? 나 이거 어떡하냐? 밥이 안 올 줄 알고 하나 추가했는데 1000원 주고. 아이씨, 뭘 냉면에 밥을 말아먹어. 아, 갑자기 비 이상하네. 야, 그래도 냉면 한 그릇, 밥 한 그릇 다 먹는다.
아우 이제 배부르다. 아 배불러. 여기 진짜 비오면 맛있어요? 아 진짜 비오면 맛있어? 거짓말 치지 말고. 아 속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지? 냉면에 밥 비벼 먹는 사람 못 봤는데? 맛있다고? 냉밥이라고? 냉밥? 아이씨. 아 여기 냉면에 밥을 원래 비벼 먹어? 아닌데. 냉면에 밥을 비벼 먹어요? 처음 들어가지고. 맛있다고? 진짜 이상해, 어? 아! 아, 식초 있었네! 아, 어쩐지 뭔가 부족하더라, 어? 아이씨. 있었네, 이거. 에이. 갈비찜에 비벼 먹자고, 밥? 아 여기 여기 어 이거는 비벼 먹을 만한데. 야 근데 나 이제 배부른디. 여기다 비벼 먹으면 맛있지. 한 숟가락만 보여줄까? 갈비찜 여기다 비벼 먹으면 죽이지. 여기 딱 이렇게 비벼가지고 색깔 봐. 야 이거는 진짜 맛있지. 이거는 야 이거는 정상이지. 이거는 와 내가 죽인다. 음? 어우 맛있어. 저 배불러요. 아우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배불러. 아이고. 어우씨. 아유 뭐 묻었네. 팡이님 손 이쁘시네요. 저 이쁘죠? 네, 손 이뻐요. 물 먹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아무튼 우리 갈비찜 먹방 녹화를 종료합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밥도 먹었으니까 힘차게 한번 가보자. 자 갑시다 여러분들. 자 힘차게 한번 가봅시다. 아 매워씨. 여러분 밥 좀 먹었기 때문에 캠 잠깐만 가리겠습니다. 소화 좀 시키려고. 아이씨 배불러. 황희 형 오늘 뒤풀이 하나요. 뒤풀이 있다가 존팸들 합동 솔랭 할 거예요. 아유. 야 이거 내 비빔냉면 한 그릇이랑 밥 뭐야 밥 하나 다 먹으니까 배부르다. 아 배 너무 많이 부른데. 아유. 아유 배불러. 야 이거 바지 벗고 방송하고 싶네. 야 밥 먹으니까 안 그래도 나와 있는 배가 더 나와가지고 지금 배가 너무 쪼여. 아 큰일 났네 이거. 아 집에서 딱 바지 벗고 컴퓨터 할 때가 제일 딱 편하거든. 방제에 바꿔야 되네. 아우. 야 왜 14성을 못 가냐 한 번도? 야 무슨 20억 썼는데 14성을 못 가. 봐봐 14성 안 된다? 봐봐요. 이 14성 안 간다니까? 뭐 버그인 것 같아. 이게 말이 되나? 여기 맵이 안 좋다고? 그렇지! 갑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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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씨 왜 이러지? 여러분 재밌어요 이게? 재밌냐고! 웃지마! 아이씨! 아 짜증나 왜 이러지 요즘! 아이 돌겠네. 아 재수가 없네 재수가.
아, 무슨 15성을 못 가! 팡이 형 잼은 냉장고에 있어요. 그거 언제 적 거야? 옛날 거야? 7, 8년 전 건데, 씨. 사이버 같은 게. 아니구나, 15년 전 거야, 임마. 그거 언제 적 거라고 있어, 임마. 아이씨. 아, 배 아파. 너무 많이 먹었어. 나 이거 체하는 거 아니요? 어, 너무 많이 먹은 거 같은지. 야, 운동 좀 해야 되겠다. 배 운동. 어, 얘 좀 움직여줘야 돼, 이거. 어우. 아이, 똥이 아니고. 아, 똥각 아니고. 그 배가 아니야. 밥을 많이 먹어서. 속이 안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출발, 좋아. 에이씨. 아씨, 왜 이러냐. 아. 아, 좋아. 존팸이랑 이볼빙 들어가서. 그렇지! 가자! 제발! 그렇지! 하! 이제 시작이라고.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바로 16성 가지고요. 오호, 인성. 야, 인성이다. 아이고. 어허, 좋아. 깔끔하네. 자, 17성 가지고 여러분들. 아유, 그래도 뭐 출발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야, 드디어 16성이. 아유, 그니까. 아, 터지지 마, 말아, 진짜. 어, 그렇지!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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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갑니다! 어, 몰라요. 아이고! 야! 야! 그렇지! 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3, 2, 1! 아유, 아깝구만. 야, 이게 20성만 되면은. 어? 20성만 되면은 22성은 쉬워. 정말 재수없지 않는 이상 파괴확률 2.1%야 웬만하면 안 터지지. 파괴확률 2.1%면은. 아, 씨! 아, 진짜! 아, 씨! 와!
아, 씨. 아, 뭐 강화 안 돼 강화가. 아니 저번에 아, 나 돌겠네 진짜. 아, 유프리안 놈님 22,222개 감사합니다. 아, 나 지금 뭐 이러냐. 야, 장소를 바꿔야 되겠어. 장소를. 어? 뭘 레전드 방송이야. 누구는 돈 날렸는데. 아니 놀장을 이제 못한다니까. 야 놀장하면은 이노센트 해야돼. 이노센트. 야 주문서작 다 해놨는데 이노센트 하라고. 아니 그니까 옛날에는 스타포스 그 이거 이전하면 0성으로 돼서 놀장이 됐는데 이제는 막 12성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씨 스타피스 아닌데. 와, 나 불겠네 진짜. 와, 씨. 야, 존팸 애들이랑 같이 가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야, 얘들아, 너네가 응원해야 되겠다. 치어리더 역할 좀 하자. 탈고리 철판이 있냐? 철판이는 초심을 잃었구만. 너네 파티만 남아. 자쿰으로 와 자쿰. 아이씨 아 뭐 이래. 철판이 공부 적었어요. 야, 니 나랑 같이 있어야 되노네. 너네 어딨어요? 야, 같은 채널로 와. 7채널. 아씨. 야 누구 입장에서 초과했냐? 야 누구 보스 잡았어? 야 누가 보스 잡았어 누가? 야 너네 자쿰 이끌어와. 자쿰 이끌어와. 따로 와 따로. 나야? 자쿰 입구로 가봐. 쟤는 왜 4,000원이야? 블레이스터 육성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아 여기 있구만. 탈고라 그곳으로 이동이 안된다. 탈고라 거기 폐광까지 가봐. 폐광 순간이동 되는 지역으로 와봐. 얘 또 왜 헤레시스야?
아, 채널 이동하면 헤네시스야? 예외하네. 너네 어디냐? 야, 그냥 작품에서 만나. 야, 작품에서 만나. 마라벨을 안 팔아요. 와, 나 미치겠네 진짜. 와, 돌겠네. 뭘 기란내를 시작해. 아씨, 네, 먹방 했어요. 제가 밥 먹는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금방 끝나요 먹방은. 아, 돌겠네. 상인님 무기 먹방인가요? 뭔 무기 먹방이야 이씨. 나 올리지 마세요 진짜. 나 여기다 지금 250원 넘게 썼다니까. 아씨. 파디 조대 상인 존슨 탈불. 야, 너네 여기로 와. 탐사. 어, 이거 아닌데 얘들아 기다려봐. 이거 아니야. 나가게. 야, 이거 진짜 너네 응원 좀 해야 돼. 형 멘탈 나간다 진짜. 야, 너네 저기 위에 올라가봐. 저기 아우라 옆에 한 명씩 올라가서 응원을 하란 말이야. 아우라랑 같이. 야, 흑보야! 근데 니 캐릭터 왜 이렇게 못생겨졌냐? 탈구리도. 어? 아우, 씨, 힘들구만. 가자. 갑시다. 아씨. 야, 나 이거 어떡하냐 진짜. 어? 아, 이거 언제 22성 뛰어. 아, 돌겠네 진짜. 아씨. 아우, 뭐 되는 게 없어. 야, 요즘 흑보도 인성을 철판이와 탈구리를 따라가. 야, 탈구라! 나 너네한테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너네한테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 기다려봐, 보여줄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기다려봐요. 봐봐, 내가 아까 이거 투표 전용 게시판을 만들었어.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올린 글 있거든? 제일 좋은 존팸 중 누가 제일 좋은가요? 형이 1등이야. 그리고 흑보가 2등,
철판이와 정러기가 3등, 탈고리 4등. 탈고리, 너가 꿀등이네?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니가 꿀등인데, 어? 흑보가 2등이야. 형이 1등이고. 아, 탈구리 좀 분발해야 되겠어. 어, 흑보가 인기가 좀 많아졌네. 정러기 어디 갔어요? 몰라요. 사라졌어요. 정러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없어져가지고. 다음 팟인데 네이버 쓰는 게 왜? 그게 뭔 상관이야? 이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씨. 네이버 쓰고 그러는 거 다음 팟에서 뭐라고 안 해요. 그 뭔 상관이야? 그런 거 뭐라 안 한다고 다음 팟은. 내가 네이버 카페를 먼저 시작한 걸 어떡하니? 다음 카페도 좋지만 네이버를 먼저 시작한 건 어떡해. 뒤풀이 이따가 해요. 야, 너네 뒤풀이 할 거야? 이따가 그 랭겜 하는 거? 탈구라 흑보야, 너네 할 거야 말 거야? 그리고 탈구라, 너 카톡으로 형한테 좀 사랑한다는 얘기 그만 좀 해. 어? 진짜 사이코 같아요. 뭐 맨날 카톡으로 팡이 형 사랑해, 형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거야, 뭐 이러고. 어? 진짜 카톡 엄청 보래요, 진짜. 아이씨. 더럽게 안 되네, 진짜, 씨. 야, 씨. 야, 어차피 맥데미인데 그냥 15성 낄까? 아, 열받네. 내 거지 같아서 못 해먹겠는데, 이거. 놀장 씨 안 껴도 뭐 어차피 맥댐인데 나머지 템이 좋아서. 아, 나 진짜 짜증내서 못해보겠네 이거. 자, 11성. 자, 12성. 카톡으로 욕 좀 그만하래, 누가. 내가 언제 강화 안 된다고 욕했어요. 아,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쟤네들이랑 그룹 카톡에서 욕을 하긴 하거든? 근데 왜 하냐면 나는 비읍에다가 그 뒤에 붙이는 자음 있지. 자음 두 글자를 맨날 붙여서 쓰긴 해. 그게 왜 쓰는 줄 알아요? 얘네 맨날 카톡하는 거 보고 있으면 탈골이랑 철판이랑 서로 엄마 배틀 하고 있다니까? 아, 서로 엄마 배틀을 하는 거야, 계속 맨날. 맨날 뭐, 딱 잠자고 일어나면은 그룹 카톡이 막 200개 돼 있어. 다 보면은 씨 엄마 배틀이야. 아니, 얘네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만. 이제 슬슬 철 들겠지. 아, 요즘 어린애들 자꾸 그러고 놀더라고. 야, 여친이랑 이별! 혜연이 그만 찾아, 이씨. 쟤는 3년 전부터 혜연이 찾아. 여러분, 얘 있죠, 얘. 여친이랑 이별 있지. 혜연이 찾는 애. 얘 3년 전부터 이랬어요. 우가우가 때부터. 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쟤 맨날 나 찾아와가지고 3년 전부터 저런다니까?
아니 뻥이 아니고 진짜예요. 내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아. 몰라 진짜 사이코야 쟤도. 맨날 혜연이 찾아. 내 방송이 혜연이가 어딨냐 이씨. 되게 안 되네. 여러분들, 그 오늘 저녁에 진짜 블레스터 육성 많이 보러 오실 거죠? 아, 진짜 우리라 믿어요, 진짜. 야, 그래도 육성인데 5,000명은 넘어야지. 시청자 5,000명은 넘어야지, 진짜. 야, 5,000명도 안 되면 내가 자존심이 안 서. 1년 만에 하는 육성인데. 아. 되게 안 되네. 아유, 11성 좋아. 아유, 12성. 각입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안 맞춰주면은 성공하는 부분이고요. 하, 열받는다, 진짜. 황희 형, 이걸 언제 터지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야씨! 나 지금 10개 넘게 터졌거든요? 장난치지 마세요. 기분 더러우니까. 자, 10성. 11성. 무기를 사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그럴 거 그랬다. 근데 이게 공초비 최대라 대리시켜보라고? 야! 너네 클라스를 보겠다. 교환, 흑보. 흑보부터. 안되겠다 이거 내가 운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 딱 2억만 줄테니 다 하면 말해. 주작하지 말고. 야, 이 친구들 장난. 흑보야 딱 2억으로 한번 가보자.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배충들은 전부 다 블랙입니다. 아이씨. 야, 10-1 구역이 어디야? 야! 나와! 어디 갔어? 바로 옆이겠지? 여기일 거야. 몰라? 어? 야! 여기서 지르려고 온 거지? 혼자 지르려고. 오해했잖아. 그래, 오해했네. 밖에 있을게. 그래, 혼자 진지하게 한번 질러서 2억 질러가지고 한번 와봐. 형 지금 진짜 너무 안돼가지고 예민하니까. 탈구라! 지금 롤 하냐? 롤 좀 그만해. 롤도 못하는게 메이블 재밌잖아. 메이블 형만 재밌다니 뭔 말이야. 우리 같은 무자본
안 챙겨주나요 넥슨? 아니 RPG 게임이 원래 돈 많은 사람이 더 재밌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얘기라고 했냐? 당연히 RPG 돈 많은 사람이 더 재밌지. 원래 RPG는 그런 게임인데. 그럼 흑보한테 일단은 대리 맡겼습니다. 대리장. 과연 흑보는 2억으로 몇 성을 만들어 올 것인가? 아, 나 진짜 재주가 없어가지고 진짜. 에, 놀장강. 어, 이 친구구나. 햄배추님 아이디 비용 바꿨어요? 아니죠? 나중에 쓰고 돈 넣어둠. 엥? 아, 8장이나 남았다고요? 아, 13장에서 5장 썼나? 이게 다 쓰고 돈 드리면 되잖아요. 넣어두면.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몰라서 안 부족해요. 네, 일단 5장 쓰는 거라 이렇게 쓰고 넣어놓을게요. 왜소? 흑보가 늦어. 우리 존슨팸 애들 강화 클래스 한번 보겠어요. 어, 흑보야 어디 됐어? 기대한다. 야, 헛소리하지 말고 장난치지마 사이코야. 울려. 자, 제발. 아하, 기대도 좋아. 아, 그렇지 그렇지. 가보자. 자, 보자고. 아, 울려봐. 뭐야, 너만 믿겠어. 형이 나랑 듀오해서 롤 연승을 많이 해줬으니까. 아, 그렇지! 내가 캐리해줬지! 어! 야, 느낌 좋아? 야, 장난 아니고 진짜 좋아? 일성도. 야, 탈구라! 흑보는 클라스야, 별로네. 야, 흑보보다 잘한 자식 있냐? 야, 돈 먹히하지 말고 진짜로 해야 돼. 양심상, 어? 아, 그래서 돈가스 사줄게. 이제 2억치 한번 해보자. 아이, 뭐야, 뭐 13성이 뭐야. 흑보 클래스가 별로야. 어, 강화 클래스가 좀 낫네. 실망이야. 흑보야 어디가? 삐진 척 하기는. 그거 인형 나냐? 야, 그런 거 주술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진짜 위험해. 아이씨, 뭐 하는 거야, 씨. 야, 씨, 그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어? 저주 인형인만. 탈구라, 진짜 너만 믿는다. 15성만 넘으면은 뭐. 뭐하냐?
그래 있고. 야, 여기 북은 뭔가 긴장되고 좋다. 긴장되고 좋은데? 태구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르고 있는 거지. 이 조용하네. 황희님, 존슨팸들이랑 이맵에서 숨바꼭질 방송을 해줘요. 이맵에서 애들이랑 숨바꼭질 하라고? 내가 찾아다니라고? 아이씨, 안 걸리는데. 여기 맵 되게 많아요, 여기. 타율이 어디 갔냐? 야! 탈굴이 어디갔어? 야! 저기 있네. 오프라인, 오프라인. 야! 씨, 왜 도망가! 아, 뭐하냐, 오네. 다 했어? 아, 다 했냐고! 아, 다 했냐고! 탈굴이 믿어보겠어, 클라스. 탈굴아, 진짜, 15성 각인가요? 느낌 어때? 돈가스 맛이네. 아, 그럼. 야, 그럼 그럼. 셀바 가기야. 그 맛있는 곳 샐러드 바 레스토랑. 에, 거기 돈가스도 있고 다 있어. 클라스가 낫냐 너네? 강화를 못해 이렇게. 아, 흑보가 13성 만들었는데 얘가 10성 만들었네. 흑보가 더 클라스가 좋네. 흑보야, 기다려봐. 형이 14성 딱 띄워가지고 너한테 맡길게. 14성 딱 띄워서 흑보한테 맡기면 왠지 15성이 될 것 같다. 기다려봐. 그렇지. 아우씨. 야, 무슨 오늘 15, 어후. 아까 18석까지 갔는데. 야, 강화가 안 돼. 아이씨, 뒤풀이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22성을 꼭 띄워야 돼요. 오늘 저녁에 방송이라 레벨업이 쉬워. 금방 한단 말이야. 미리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이씨. 여러분, 14성 띄워서 흑보한테 맡겨볼게요. 야, 흑보야, 기다려봐. 14성 뛰어서 너한테 맡겨볼게. 자, 11성.
아우씨. 11성. 자, 갑니다. 아유, 10성. 아, 나 진짜 얼마 쓰냐, 여기다가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와. 11승. 아! 여러분, 이게 15성 메이플 잘 모르시는 분들, 15성만 띄우면은 15성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그런 식으로 세이브가 있어서 참고하시면 돼요. 일단 15성이 목표라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 15성은 자주 갔는데 그 위에서 터져서 그렇지. 아, 내 강화 너무 안 된다. 오! 그 뭐야, 각이야? 아씨. 야, 탈구리 재물이다. 야, 탈구리 재물 떴으니까 잘 될 거야. 탈구리가 계속 죽어 있어. 아, 재물이 너무 질이 안 좋아? 와, 진짜 미치겠네. 와, 진짜 짜증난다, 진짜. 재물이 더 생겼어.
아, 저 20이성 많이 만들어봤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고 되는데, 자, 운이 좀 없네요. 아...